요즘 동국대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동국대. 건농홍 라인에서 좀 정체되고 있었던 동국대가 요즘 입시 판도에서 조금씩 조용한 상승세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가 경찰대보다 더 잘 나간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. 물론 이제 뭐 경찰대는 원래 정통적으로 아성인 건 맞지만 또 동국대도 만만치 않습니다. 정부에서 경찰대 운영 방식을 좀 대폭 손질한 이후에 경찰대 가치가 크게 떨어져 보이는 건 맞아요. 근데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의 우수한 출신들이 꾸준히 경찰 조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에 에서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원인이 뭘까요? 정부의 경찰대 개혁 선언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의 학생들에게 반사 이익을 좀 가져다 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. 기존 동국대의 위상은 좀 어땠나요? 건동홍숙이라는 말이 이제 한번 굳혀진 말로 인해서 건국대보다 좀 낮아 보이고 홍익대보다 좀 높다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2023년 대학 평가 순위에서는 동국대가 전체에서 8위, 그리고 건동홍숙 요 라인에서는 1위, 전체 학과 취업률은 69.7%로 건동홍숙 내에서는 2위를 좀 차지한 걸 보게 되면 건국대는 상승세지만 문과 아웃풋에서는 동국대가 오히려 더 높지 않나. 건동홍숙은 좀 옛말인 것 같고 문과 계열인 경우에 좀 특수성을 좀 확인하게 되면 동건홍숙 혹은 중경외시 동으로 불려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동국대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? 1906년에 한민족 정통 문화를 계승 발전 기여하는 차원에서 설립한 명진학교가 기원이에요. 불교 학교라서 졸업 조건이 뭐 불교 관련 수업을 좀 듣기도 한다는데 뭐 이건 좀 사실인 것 같고. 동국대 캠퍼스는 어떨까요? 서울 중구에 있어요. 그러니까 캠퍼스 안에 남산으로 통하는 산책로가 있고 남산타워 바로 한눈에 좀 보입니다. 그리고 불교대학답게 실제로 학교 안에 절이 있어요. 동국대 하면 또 장충동인데 장충동 하면 또 족발입니다. 족발이 굉장히 유명한 걸로 우리 다 알고 있고 장충동 할머니 족발이나 필동 족발이 가장 학생들 사이에서 핫한 거 다 알고 있어요. 동국대 대표학과는 어떻게 될까요? 동국대 대표적인 학과는 1962년에 국내 최초로 개설한 단연 경찰행정학과죠. 사회과학대학 소속의 학과였으나 분리 독립해서 2016년부터 경찰사법대학 소속이 되었습니다. 또 다른 대표적인 학과는 동국대의 근본이라고 불리는 국어국문, 문예창작학부예요. 2013년도에는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가 통합되면서 국어국문, 문예창작학부가 되었습니다. 두 학과 모두 2등급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. 동국대의 유명 공무원은? 만해 한용훈 선생님, 1회 졸업생이시고 시인이자 독립운동가,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부사장, 강병도 부사장님께서 공업경영학 전공하셨다고 확인됐고 현대자동차 부사장, 고옥석 부사장께서 무역학 전공하셨고 영화배우들, 뭐 한석규, 최민식, 뭐 나열하기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졸업하신 걸로 아주 유명하죠. 동국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. 자, 동국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최근 들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가 경찰대보다는 인식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보고요. 정부의 경찰대 힘빼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경찰행정학과에 아마도 최고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봅니다. 동국대는 변동 없이 조용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 학교입니다. 고맙습니다.